그냥 무조건 어차피 이 운동을 위해서는 네. 다른 걸 다 포기한다는 마인드거든요.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운동 유튜버이자 요즘 육아 유튜버로 맹활약 중이신 운지기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운지기님 간단하게 그냥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의 스타를 항상 외치고 있는 운동 유튜버 겸 요즘에는 먹방도 인기 많아서 먹지기라고도 불리고 또 육아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지기 TV를 운영하고 있는 운지기라고 합니다. 그 운지기님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연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인스타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군대 생활,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 했던 그러니까 친구 동갑인데 이제 그쪽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막 깊게 얘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제가 다른 부대였는데 그쪽 부대로 지원을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친하게 된 이제 같은 동기 겸 동갑이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너 블리스님 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했더니 네, 우리 선임이야?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같이, 네, 같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훈련을 같이 나가고 안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전역했습니다. 네 전역하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네. 이제 사실 운지기님이 저보다 이제 운동 유튜버로서 네. 훨씬 유명하신데 그래서 아마 제 구독자는 네, 네. 대다수 운지기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에 질문을 하려고 네네. 하거든요.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랑 동갑이신데 네네네. 남들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3살에 전역을 해서 네. 바로 지금 와이프 만났는데 네. 횟수도 일단 길고 네. 5년 이상 연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빠른 저는 안정적인 삶을 빨리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좀 자리가 잡혔을 때 바로 하는 게 낫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된 상태였기 네네. 때문에 뭐 굳이 더 길게 할 필요 있을까 하고 그냥 바로 연애해서 결혼으로 이어졌죠. 그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제가 한 내년쯤에 결혼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결혼에 대한 네. 조언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결혼은 뭐 빨리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천천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려요. 빨리 맞아요. 추천해서 빨리 결혼하셔서 안정적인 그 기반을 잡아놓고 네. 하시면 미래를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지금 당장은 뭐 좀 어려운, 진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은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네.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제약이 많긴 해요. 그쵸. 제약이 많아지는데 그 대신 그 제약만큼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결혼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에 네. 대해서 가장 걱정되는 네네.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운동이거든요. 이제 운동.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원래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 그쵸.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운지기님께서는 가정과 지금 육아도 하시고 네네네. 근데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셨고 네네. 유튜버도 하셨고 네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셨는지 그 비결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다른 생활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직장, 운동 그냥 그리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집에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어차피 이 운동을 위해서는 네. 다른 걸 다 포기한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다른 걸 솔직히 말해서 이 운동을 하면서 네. 게임도 하고 네. 자기 여가생활 다 즐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운동이 진짜 좋다, 내가 이 운동을 취미로 갖고 가고 싶으면은 네. 다른 걸 좀 포기한다면은 네.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막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뭐 TV도 보고 네. 게임도 하고 네. 그러면서 운동까지 하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욕을 먹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네, 그런 거를 조금 포기하고 나서 네. 운동을 하되 운동도 조금 적당히 하는 것도 그럼 혹시 살살 보면서 혹시 결혼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 저는 크게 차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아예 방에다가 만들어 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일찍
새벽에 그냥 아예 일찍 네. 나가서 잘 때.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팁인 게 잘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네. 여행을 가서도 요가 먹으려면 잘 때. 일단 재워놓고. 재워놓고 이제 새벽에 나는 한두 시간 덜 자더라도. 야.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좀 꿀팁이에요. 네. 그런 거 뭐 운동을 위해서라면 잠을 좀 포기해야죠. 그쵸. 네, 그쵸. 근데 사실 요즘 문재인님께서는 새벽 운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쵸, 그쵸. 그 새벽 운동이 사실 좀 비결이나 원천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그 청가 쪽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새벽에 막 4시에 일어나서 가갖고 막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새벽에 일하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이 습관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빨리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는 당연히 먹고 살려고 빨리 일어나는 거였는데 네.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직장에 왔었을 때 네. 내가 분명 7시나 8시쯤 충분히 일어나도 상관없었지만 네. 내가 그때 4시에 일어났었는데 그 지금은 5시에만 일어나도 1시간을 더 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습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녀도 그런 빨리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퇴근해서 4시간 갖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을 하니까 편집 시간 갖고 네. 아니면 뭐 급하게 뭐 회식 잡혔으면은 회식 참석해도 부담이 없으니까 네, 새벽에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인간으로서 네네. 가끔은 힘들 때도 있나요? 그쵸 그쵸 그쵸. 아 힘들죠. 저는 항상 힘들어요. 아 그래요? 항상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일어나냐 하는데 네. 당연히 다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네. 다 힘들죠. 근데 참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뭔가 그거를 네. 계속 이렇게 북돋겨주는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운동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네. 있지만 어차피 운동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예전에 운동 안 할 때도 새벽에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운동을 좋아하면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아침에 운동하는 것보다 약간 그쵸 그쵸 밤에 운동해도 잘 되는데 그럼 밤에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다 보니까 네. 하루 뭐 이게 퇴근해서는 변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쵸 네, 막 이게 그쵸. 갑자기 누가 야 오늘 뭐 먹으러 갈래 이러면은 아 죄송한데 뭐 말하기도 그럴 때 그러니까 뭐 할 때도 있지만 네.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가야 되는 상황도 많고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벽 운동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저녁에 하면 또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긴 있지만 네. 매일 하는 게 더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는 시간에 매일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새벽에 막 몸이 안 풀려서 무게가 안 들린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 지금은 저녁에 하나 네. 새벽에 하나 똑같아요.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래요. 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사람 몸은 적응을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네네.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늦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좋은 게 네. 전날에 좀 새벽에 운동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네네. 그런 압박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술을 먹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 내일 새벽 운동 가기 때문에 술을 네. 자제하고 네. 좀 더 길게 놀 수 있는 걸 좀 더 자제해서 일찍 자고 이런 거. 운재인님도 술을 네. 드시거나 네. 놀거나 하세요? 아 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술을 거의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어제도 먹고 근데 그 대신 네. 새벽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요. 같이 자리 있는 분들한테 내가 분위기를 맞추고 재밌게 놀 테니까 나는 술을 많이는 못 마신다. 왜냐면 내일 새벽 운동 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놀고 딱 12시 반 이전에 무조건 자야 돼요. 그래야 새벽 5시 그쵸. 반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12시 반에는 네, 무조건 주무시는... 네.